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IPO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핫합니다. 어제 사이버 보안주였던 이 한싹이 상장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더블까지 갔습니다. 200% 이상의 급등 흐름으로 출발했다가 어제 장 막판에는 72% 넘게 상승하면서 21,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도 여러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이기도 한데요. IPO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주들의 역사부터 조금 짚고 갈까요? 네, 사실 그 9월부터 신규 상장주의 붐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신규 상장주의 부각은 뭐 이전부터 계속 되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이슈가 크게 불어든 것은 그 지난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와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나 그 밀리의 서재 등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좀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5일날 상장했던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경우에 첫날 이제 공모가 대비 1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사실상 공모가가 24,000원이었던 점을 봤을 때는 장중에 69,9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상승한 뒤로 이제 종가에서 51,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 다음 날에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폭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때 64,300원까지 재차 상승을 했다가 이러한 흐름들이 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어지지 못하고요. 이슈로 좀 조정을 받았긴 했는데 그만큼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나 매수세가 많이 쏠리면서 개인 투자가의 관심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밀리의 서재입니다. 이 밀리의 서재의 경우에는 그 9월 27일 때 상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동사의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 하나가 KT그룹 계열의 이제 전자책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그 뒷배경이 굉장히 좀 탄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업 역시 이제 첫날 공모가 대비 8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도 공모가가 23,000원이었지만은 장중에 57,6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다음 거래에 그 41,600원으로 좀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좀 심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감 자체가 뭐 41,600원으로 좀 마감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밀리의 서재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인스웨이 시스템과는 좀 다른 면목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의 경우에는 한싹이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ICT 융합 보안 기업으로서 사실 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 역시 공모가가 12,500원인데 사실상은 그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210% 이상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많이 좀 조정을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모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상장했을 당시 때 장중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대다수 다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는 정말 수익을 낼수 있는 게 IPO 하는 기업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IPO가 정말 핫한 것 같고 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앱의 하락폭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IPO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데 좀 특징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어제 전거래 때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신규 상장주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부 또 이제 이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장 흐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솔직히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수급 자체는 그렇게 뭐 변동성이 뭐 다소 적을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좀 체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경우에도 그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상장 당시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내에 약 한 800여 개의 금융 그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융권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쪽에 굉장히 좀 레퍼런스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 사실 여기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좀 긍정적인 얘기였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상장하게 된 계기도 그 연구 개발 및 국내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 그 상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사실 투자 설명서를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는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2021년 다시에 그 320억 원 정도 났었는데 이게 지금 2022년 때는 436억 그러니까 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현재 지금 반기 매출액이 14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출이 줄은 상태였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7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지금 반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상장에 대한 이슈가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계속 꾸준히 상승하면 좋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워낙 이제 이슈기 때문에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기로 봤을 때도 현재 라이센스와 컨설팅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지보수 쪽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좀 더 안 좋은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그 공모를 한 당시에 211억 원 규모가 있는데 그 중에 약 향후 3년 정도의 흐름들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사용 목적에서 운영 자금이 144억 그러니까 해외 진출 및 연구 개발비를 쓰겠다라고 밝혔는데 시설 자금은 37억 그러니까 AI 서버 구축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채무 상환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 자금이 한 30억가량의 사용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일시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외 진출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추가적인 포인트가 있는 게요. 사업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해외 쪽에 눈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면밀히 살펴보니까 60억 관련 중에 인건비가 20억 정도 됐었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54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GPU 서버 구축 등의 37억 원에 따른 부분들이 같이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3년 동안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3분의 1 정도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굉장히 이슈는 크게 됐기는 했지만은 다소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밀리의 서재의 경우에는 KT 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 전자책에 대해서 과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날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슈는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의 자세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상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굉장히 좀 대두돼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AI 보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 거래일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 흐름들이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 정책 이후에 그 처음으로 상장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주목은 해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에 대해서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조정폭은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것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재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라 해야 되나 분석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여러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이 신규 상장주의 IPO에 좀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시장에 이미 좀 유통이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살만한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살만한 기업들은 사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그 한 번에 크게 이제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한다면은 좀 접근은 못할 것 같긴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생각보다 미미하네 이러면은 좀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 투자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다가 내년에도 좀 다시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장 후 당시에 사실 그 당의 장중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이러한 세 종목들이 그 장중에 상승을 좀 크게 했다가 이슈로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증시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일시적으로 지금 상장주 쪽으로 쏠리는 거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적인 형태나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장중에 그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단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당일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접근을 하지 마시고 관망의 자세를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상장 종목들 중에서는 그 공모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장 후에 상승 흐름을 보여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모가까지 하회를 합니다. 하회를 하거나 그 밴드 부근까지 그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 때 상장을 하면서 크게 올라갔지만은 공모가가 30만 원 기준에서 35만 원까지 떨어졌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크게 상승하고 다음 거래에 됐을 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를 하지 마시고 공모가까지 내려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연간 단위로 꾸준히 상승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공모가가.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보다도 신규 상장주가 그러다 보니까는 공모가까지 가는 거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호 예수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보호 예수 기준이 대부분 6개월, 1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한 공모가까지 내려왔을 때 그리고 하락폭으로 막아주고 일부 횡보 구간을 거치고 4개월에서 10개월 이 시기 때 매수를 하는 관점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상장주에 접근을 요할 때는 개인 투자가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대한 그 나와 있는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도 중요하지만은 상장 전에 투자 설명서를 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기존에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필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필 에너지가 상장 당시 때 크게 상승을 하면서 255% 상승을 했었다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투자 설명서와 공모가를 그때 살펴봤었으면은 그 다음에 진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상장 후에 160억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가 마감 이후 때 공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가 57,300원이었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 가격이 13,333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가 대비에 전환 그 청구권의 가액에 따른 그 갭 차이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갭 차이가 많이 났다 보니까 일부 조정폭이 더 크게 나와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때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왜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냐. 근데 투자 설명서에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발행에 대한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이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제 크게 조정이 나와줬는데 공모가 아래까지 제가 알기로 내려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됐었거든요. 이후에 이게 지금 그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이슈가 너무 크게 이제 불거졌다 보니까 동시에 이 기업이 그 19일 정정 공시를 통해서 78%가량은 보호예수 해제 기일 8월 14일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좀 조정폭이 막아졌다가 재차 이제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에너지의 경우에는 결국은 시비 발행에 따른 내용이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최근에 지금 그 상장을 했던 기업들 세 종목의 경우에는 그 시비 발행이나 이러한 특징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보다는 공모가 위주로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는 공모가 위주로 좀 생각을 해서 나중에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오늘 상장을 하는 두산 로보틱스부터 좀 보고 갈까요?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요 종목 또 투자 설명서 이제 보고 오셨나요? 아, 그 이전부터 좀 내용들이 워낙 이슈가 많아서 네. 체크는 많이 해봤는데 일단 지금 자금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뭐 M&A 쪽이나 그런 쪽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에 따른 그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이제 부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긴 하지만은 청약 증가금이 33조 원까지 이제 몰리면서 인기가 좀 상당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따따블이 좀 했으면 좋겠지만은 일명 따따상.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수 후에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뭐 기존 포트폴리오 보안과 뭐 회사 확장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는 나올 것 같긴 하지만은 지금 상장 후에 예상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유통 물량에 대해서는 그 2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폭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26,000원인데 가격 제한 상한은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장중에 초반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은 일단은 높게 형성이 된다면 일단 보류. 근데 이제 좀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잘 버텨준다 하면은 그때는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는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하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다 보니까 일부 더 크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정폭은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오늘 이제 마감이 돼봐야지 알겠지만은 최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4조까지 가다가 지금 뭐 2조 9천억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1조 6천억으로 이제 출발을 했을 때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일단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마감이 됐던 시점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감이 됐을 때 시총이 뭐 대략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3조 이상이나 4조 미만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상황도 없고 최고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기회를 놓쳤다 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보시는 게 아니라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유는요? 제가 이제 그 과거의 경험상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 그 2월하고 3월은 제일 이제 무서운 그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도 한데 사실상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상장을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무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이외에서 오히려 일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들이 2월, 3월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규 상장주 중에 좋은 기업들은 좀 접근을 하셔서 그때 좀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한다면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봐야 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긴 하지만은 내일은 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네. 기업이 또 상장을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슈는 이슈라서 뭐 크게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기대는 그 금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다음 주에는 대체 또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 휴일이지 않습니까? 공휴일이다 보니까는 또 10일 날 다음 거래일 때는 저 IMT라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또 상장을 하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18일에는 퓨릿이라는 기업이 상장하는데 19일에는 신성 ST라고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 기업은 초전도체와 연관성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제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는 또 신성 데타테크가 추가 조정이 나와서 또 횡보 구간을 좀 거친다 한다면은 신성 ST기 때문에 또 이슈를 좀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IPO 시장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